제 국민이 준 권력을 부정부패, 친인척 측근 비리, 특혜 등으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. 저 이재명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. 시장, 도지사 하는 동안 95% 공약 이행했습니다.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. 유능함을 증명해서 전국에 유례없는 1위 평가받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저 청렴합니다. 형제들과 싸우면서까지 청렴하게 행정했습니다. 국민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대통령 후보 누구인지 선택해 주시고 약속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가능한지를 판단해 주십시오.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? 지도자는 정직해야 합니다.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집니다. 누가 정직하고 흠결 없는 후보자인지 오늘 토론회에서 확인하셨습니다. 지역주의를 앞세우고 막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의 국격, 품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?